저는 뭐 두 분이 어떤 인연인지 충분히 짐작하죠. 아~ 30년 전 저녁 시간대를 네. 장악하셨던 두 분입니다. 아, 두 분이 네. 함께. 그렇죠. 저희 그 스튜디오 891이라고 지금은 쿨 FM인데 그 당시에는 EFM, KBS 맞아요. EFM이라고 했어요. 89.1이라서 스튜디오 891. 네. 그래서 쿨 FM 되면서 신설 프로를 하는데 이태김 선배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인기가요. 예. 예. 전현무, 유재석을 합친 것. 와. 맞아, 맞아. 그 정도 인기. 정말 대 MC하고 제가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아, 최고의 청취를 네. 났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때 한창 신인 아나운서일 때. 제가 이제 한 입사한 4년? 뭐 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어머. 그 정도 됐을 때니까 저는 바짝 긴장하고 갔었죠. 저는 이제 다른 데에 있었어요. 방송국에. 다른 데를 제가 이제 세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었을 텐데. 그 KBS에서 그 FM에서 아주 예쁜 목소리 아가씨가 아나운서가 혼자서 방송을 하는데 참 잘했어요. 그때 팝스 퍼레이드라고 제가. 전 기억합니다. 예. 입사 전에. 6시부터 8시 저녁. 6시부터 예. 2시간. 근데 이제 이 KBS 제작진에서 야 저기 이태님이 데려다가 한번 같이 시켜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래서 아 그 나 목소리 예쁜 아가씨 좋다 그 아나운서. 그랬더니 에, 같이 본인이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네. 좀 자랑이지만 금방 1등했어요. 맞아요. 청취율 금방 1등했어요. 네. 청취율 맞아. 바로. 뭐 제 덕은 아니고 물론 네, 김 선배님. 예. 아니, 두 분의 호흡이 잘 맞았어요. 이게 잘 3년 차, 4년 차 이런 대MC랑 함께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우셨어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태임 선배님 만만치 않다. 너 잘해야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고생할 거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되게 짓궂잖아요. 오늘 방송도 엄청 개구쟁이잖아요. 저를 엄청 놀려먹더라고요. 제가, 백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그래도 백합이라고 탱자 씨. 예, 여긴 탱자, 저는 백합. 근데, 이름이 탱님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지었어. 근데 이제 처음에 막 놀려먹어서 당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다음부터 저도 이제 한 번씩 반격을 했거든요. 근데 티키타카가 좀 맞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저를 딱 부르더니 야, 너 방송 좀 한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좀 식상하니까 네가 더 많이 해. 와. 네가 60하고 내가 48. 야.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거 정말 대 MC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내내 방송하는 내내 잘 챙겨주셔서 저는 물론 아나운서실에서 방송 기본기를 배웠지만 여태까지 한 30년 넘게 방송해올 수 있었던 게 이태김 선배님한테 그때 그러면 다 그때 쌓은 내공으로 나중에 이호섭도 상대하고 이무송도 상대하고 네. 이런 거네요. 송혜 선생님까지. 야. 네. 이호섭, 이무송을 갖고 놀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뭐 아니 제가 누구 밑에서 배웠으니. 배웠는데요. 예. 네. 아니 배웠다 이거 겸손한 말씀이고 네. 그 두 분도 참 내가 뭐 좋아 보인다 그랬잖아요. 아, 네네. 아유, 더블 MC는 이 호흡이 잘 안 맞으면 내가 더 잘하려고 그러고 내가 튀려고 그러면 그거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제, 자제.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호흡이 말이 안 겹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자주 겹치거든요, 두 분은. 선생님, 그래도 오늘 저희가 좀 절제하고 있는데 좀 아니, 마음에 드세요. 난 여기 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 아. 그리고 이광기 씨하고 박예리 씨가 더 이거 막 해줘야 돼요. 네. 여기 너무 점잖잖아. 사람이 마침방송 활기가 있어야지. 네. 나 근데 이거 끝나면 기운 없어서 쓰러지는 거야. 선생님 뭐 갖고 나오신 네. 게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저 임수민 씨가 잘할 텐데. 아, 7시 땡. 핸드테이프. 이거 저 테이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속보가 왔죠. 저희가 6시부터 8시니까 7시 하면 2부 시작하잖아요. 뚜뚜뚜 7시 15가 나가면 항상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라이브로 기타랑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세요. 아, 진짜? 네. 선생님이요. 근데 그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팬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팬이 어느 날은 이걸 갖다 쭉 그 부분만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매일, 매일이야, 매일. 카세트 테이프로 쭉 만들어서 가고. 수십 개 가본 거 이게. 진짜 우리, 감동이었어요. 우리 소포를 뜯었는데 방송국으로 네. 와서 야 이거 먹을 거면 좋겠다 뭐 이랬단 말이야. 소포를 뜯었는데 테이프가 잔뜩 뜯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가. 네. 그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매일 1절씩 한 곡씩 했거든. 네. 서양 노래 우리 가요 동요 가곡 매일 그냥 또 노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 혼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끔 한곡 했어요. 저도. 신사동 그 사람은 요새도 잘 부르고. 그럼요. 아니 그 정말 소중한 선물. 그래서 이게 몇십 개였는데 집에 와서 들어보고는 자기들 차에서 듣기 좋다 이거야. 하모니카하고 기타만 노래는 안 듣고. 이태김 씨랑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래요. 집에서 가지고 가서 녹음해서 갖다 주겠다고 했더니 지금까지 가져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이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받은 수첩인가요? 이건 임수민 씨도 못 봤을 텐데. 네. 제가 수첩이에요? 받은 선물이 많았어요. 종이 이건 뭐 셀 수도 없었고. 근데 특별히 잊혀지지 않고 아직까지 간직한 건데 여기 조그만 수첩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있어 뭐 누구 홍 누구 어느 여학생이 보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펼쳐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쫙 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안 보여요. 왜 글이? 이게 이렇게 와 이렇게 신기해. 접어가지고 작은 수첩이 아니었네. 어? 네. 어머. 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와. 어머, 근데 글씨체가 어쩜 이렇게 이게 이 뒤에 쫙 그냥 이게 수십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 다. 세상에. 응. 아, 기운 없어 좀 들어봐요 좀. 저건 진짜 정성이 어마어마해요. 그림도 직접 그린 거죠? 그치. 어머, 팬으로. 그림하고 글씨가 예. 어머, 홍주영 학생인데. 아, 그 이름 있어요?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아마 너무 반가울 그러게요. 거예요. 난 만나고 싶어. 아니, 이게 네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막 저 79년, 80년 이때일 거예요. 와, 그럼 이분도 지금 나이가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 여중 여고생이니까 아마 여고생이었으니까 지금 저 환갑 지났겠죠. 그래도 오. 팬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내드린 선물을 아직 갖고 동안 간직해 주신다는 게 너무나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치우겠어요. 말이에요. 이거는 못 버리죠. 근데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그러니까. 분이에요. 왜냐면 까칠하지 뭘 그래. 까칠한 건 맞는데 뭐가 맞아 또 그게 또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저한테 먼저 전화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 인사한 거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먼저 제일 먼저 전화하시고 사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저희 뭐 성평등 센터장으로 발령이 예, 났는데 예. 저희 뭐 신문에 이만하게 동정란에 뭐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이름 나오고 있고. 제일 먼저 전화해서 축하해 주신 그걸 어떻게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주간 신문을 보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모든 신문을 다 보시는 거죠? 아, 그럼 그 신문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 신문에 뭐 인사난 신문에 확 보는 게 아니라 예. 통독이 아니라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인사난도 그렇게 인사난 다 보죠. 부고까지 다 보시는 거. 진짜. 아니 거기 들어갈까 봐 안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사진 형광판을 펜으로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딱 보내주면 그 사람 그렇게 좋아해. 이걸 어떻게 봤냐는. 선생님 인생이 정말 진짜. 배울 게 많습니다. 선생님 이제 여기 성평등성성센터장. 그렇죠.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돼서요. 벌써 그래요? 네. 아니 선배님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그러게. 제가 기다리다 집에 갈 뻔했었어요. 선생님 네.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거를 뭐 어떻게 벌써 끝난다고? 네네. 어떡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려서는 철 없을 땐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그래서 많이 반성도 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이크를 잡게 해주시고 또 뭐 그렇게 풍요롭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할 수 있으면서 크게 아프지 않고 뭔가를 그 요즘 재는 기분도 잘해요. 네, 아유 그래서 또 좀 이거 뭐 마이크 재주만 있으면 뭐예요? 네? 네. 그래서 언젠가 여기도 하려고 내가 지금 그러고 그러세요. 오늘 뵈니까 한 30년은 거뜬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좀 베풀면서 더 많이 베풀시면서 갚으면서 네. 선생님 인생 통해서 저희가 많은 거 배웠고요. 또 이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더 많은 걸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시청자들에게 또 국민에게 큰 사랑 또 큰 기쁨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방송 끝나고 어머니 계시는 요양병원 가신다고 아이고. 했으니까 어머니와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셔서 언젠가 맞이하게 될 아름다운 이별도 행복하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 저희 가져갑니다. 네. 나 죽여. 멘트 이렇게 아무나 못해요. 그럼요. 네. 예. 바쁘신데 귀한 시간 진짜?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도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두 분에게 큰 응원의 박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